카페라던가 아니면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그 장소에 빽빽하게 인원들이 있고 한데도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었고, 근데 결혼식장에는 49인, 또 식사를 안 하면 99인이라는 제한을 두고 공무원이 이렇게 단속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결혼식장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게 형평성 있는 지침을 결혼식장에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되는 것처럼 백신 인센티브도 좀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는 케이스인데, 이제 축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청첩장을 돌릴 때마다 축하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가도 돼? 인원 제한 지금 있잖아. 내가 가면 민폐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뭐 늦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24살에도 하시고 결국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물론 취업난도 있고 직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출산 문제도 있는데, 출산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님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모든 관계자분들이 저희 세대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